이번 시간에는 상속과 생성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목에도 이미 나타나 있듯이 이 상속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생성자라는 것이 동시에 같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상속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생성자라고 하는 것이 이 뭔가 복잡해졌고 그 복잡함을 뒤수습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뒤수습은 제 느낌입니다. 실제 그게 뒷수습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예. 자, 생성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수행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생성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constructor demo라는 클래스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가 예, 자기 자신을 인스턴스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제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을 메인에서 인스턴스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에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constructor demo라는 클래스에 생성자를 선언했는데 그 생성자가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다,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것은 이 생성자가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게 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왜 에러가 발생을 하냐면 위에 있는 예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constructor demo는 어떠한 생성자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자바는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기본 생성자는 이 클래스의 이름과 같으면서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가 기본 생성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 생성자는 당연히 내용이 비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ew 하고서 constructor demo라고 했을 때 생성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constructor demo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해당되는 생성자를 자바가 자동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onstructor demo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기본 생성자가 아닌 생성자, 즉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생성자가 개발자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자바는 기본 생성자를 자동으로 또 암시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new constructor demo를 했기 때문에 요 constructor demo 생성자가 호출이 돼야 되는데 이 생성자는 인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constructor demo는 인자가 없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바는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해주면 new constructor demo라는 이 생성자가 호출될 때 바로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선언해준 이 생성자의 정의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수업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이 선행 학습을 먼저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칼큘레이터 예제를 조금씩 변경하는 걸 통해서 이 생성자에 대한 좀 더 다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